하, 안녕하세요, 포비예요. 오늘은 가장 성공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유튜버 알렌베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렌베커가 어떤 유튜버냐면 2006년부터 플래시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기 시작해서 현재도 끊임없이 애니메이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알렌베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애니메이터 vs 애니메이션 시리즈인데 이 시리즈는 무려 한 영상의 조회수가 3억 5천만이나 될 정도로 성공했죠. 그렇게 베커의 작품들이 팬덤이 생길 정도로 인정받으면서 알렌베커 채널은 현재 무려 구독자 2천만명, 조회수는 약 50억이나 되는 채널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던 평범한 학생이었던 알렌베커는 어떻게 구독자 2천만명을 가진 유튜버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알렌베커가 성공한 이유는 단순한 캐릭터를 본인만의 캐릭터이자 고퀄리티 영상 캐릭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알렌베커의 영상 중 가장 유명한 시리즈는 애니메이터 vs 애니메이션 시리즈라고 했죠. 애니메이터 vs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윈도우 화면에서 스틱맨들이 나와서 상대방과 싸우는 컨텐츠예요. 이 시리즈가 유명해진 계기는 바로 이 시리즈의 1편인 애니메이터 vs 애니메이션 영상이었죠. 이 영상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쉽게 보기 힘든 좋은 영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알렌베커가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가 2006년이었거든요. 우리는 현재 많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영상을 잘 찾아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아직 발전하지 않은 프로그램과 기술을 배우기 힘든 환경 때문에 고퀄리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영상을 개인이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거기다 등장하는 캐릭터도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스틱맨 캐릭터다 보니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사람들은 에이 이번에도 그냥 그런 퀄리티 영상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영상의 주제인 애니메이션끼리의 싸움, 이게 너무나도 잘 표현돼 있어서 유튜브 조회수 약 8천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성공했어요. 이 영상을 보면 팀 화면에서 그려진 이 캐릭터가 있죠. 이 캐릭터가 윈도우 화면에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벽지에서 그려지는 총을 피하기도 하고 표창이 그려져서 날라오지만 날렵하게 피하기도 합니다. 컴퓨터 안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돌아다니는 것도 충분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인데 거기다 지금 봐도 감탄할 만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여러 애니메이션 덕분에 이 영상을 본 시청자들이 액션 스틱맨 애니메이션으로 생각할 만큼 사람들이 영상을 재밌게 볼 수 있었어요. 거기다 원래 단순했던 스틱맨 캐릭터를 본인만의 고퀄리티 캐릭터로 발전시킨 점도 알렌베커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사실 스틱맨 캐릭터는 한국에서는 쫄라맨 덕분에 유명해졌고 서양에서는 예전에는 나이키 광고에 나올 정도로 팬덤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에게 알렌베커에 대해 물어보 보면 아 그 스틱맨 애니메이션 만드는 유튜버? 라는 대답이 나오고 스틱맨에 대해서 물어보면 알렌베커 영상에 나오는 캐릭터잖아? 라는 대답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스틱맨을 알렌베커의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렌베커는 캐릭터마다 색깔을 주고 성격과 특성을 설정했거든요. 알렌베커의 영상 진 주인공인 주황색 스틱맨 세컨드 커밍부터 각각 빨강, 초록, 노랑, 파랑색 캐릭터로 이루어진 스틱 파이터즈 등 여러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원래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단순한 퀄리티로만 등장했었던 캐릭터인 스틱맨을 색에 따라 성격과 특성이 있는 캐릭터로 만들었죠. 그 덕분에 원래 사람이 많았던 스틱맨 팬덤은 자연스럽게 스틱맨이 나오면서 스틱맨 캐릭터 각자의 특색이 살아있는 알렌베커 영상을 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스틱맨 캐릭터는 알렌베커의 캐릭터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스틱맨 팬덤은 알렌베커의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다른 캐릭터 팬덤도 알렌베커의 영상을 보게 만든 덕에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었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애니메이터 vs 시리즈에서 나오는 상대는 매번 바뀌는데 영상 제목에서 애니메이터 vs 다음 부분에 나오는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 들이 등장해요.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리그 오브 레전드, 마리오 등 다양한 인기 캐릭터가 등장하죠. 그러다 보니 여러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팬덤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스틱맨이랑 싸운다고? 거기다 시리즈도 엄청 많아서 길게 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팬덤에서 알렌베커의 영상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단순한 하나의 캐릭터였던 스틱맨을 색깔만을 이용해서 성격과 특징을 만들어주고 여러 팬덤이 본인의 영상을 보게 만들다 보니 베커는 결국 구독자 2천만 명의 성공한 유튜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TMI, 알렌베커는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본 채널 영상에서 재밌는 부분만 짧게 잘라서 올려둔 알렌베커 클립 채널을 운영하면서 마인크래프트에서 여러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알렌베커 마인크래프트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오마이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알렌플레이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죠. 거기다 플래시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의 팁이나 알면 좋을 만한 정보를 공유하는 알렌베커 튜토리얼이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꽤 유용하다고 하니까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는 포린이들이 있다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으니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 vs 애니메이션은 3편이 완결판이었어요. 그 이유는 베커가 본인이 가장 유명한 영상 시리즈인 애니메이터 vs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3탄이 완결이라고 선언하고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러 대학에 진학했었거든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목표였던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데 실패하고 베커는 다른 중소기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직전 선생님이 너에게는 팬도 많고 잠재력 있는 너만의 시리즈도 있는데 그만두는 게 아쉽지 않니? 라고 말한 게 계기가 되어서 졸업 후에도 현재까지 애니메이터 vs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들고 있어요. 졸업 후에 만들었던 작품들이 애니메이터 vs 마인크래프트, 롤, 포켓몬 등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베커가 취직에 실패했던 게 베커와 베커의 팬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된 걸 수도 있겠네요. 그 덕분에 우리는 앞으로도 어느덧 플래시 애니메이션계의 인플루언서가 된 알렌 베커의 영상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린이들 모두 사랑합니다. 그럼 모두 포바!